해설. 보현보살님이 지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행한 것을 갖다 나열하고 있는 글입니다. 보현보살님이 가서 어떤 수행을 했냐 하면, 그렇지, 그죠? 수행한 게 쭉 있습니다. 그지? 자신의 수행은 곧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, 그렇잖아요. 자기가 뭐 수행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먼저 오겠지.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뜻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가 남아미탑을 염불 하면, 물론 나도 좋지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. 그렇지? 업장을 다 소멸하였으며 각가지 아름다운 보살행을 모두 성취하였습니다. 이렇게 보살행하고 하면 업장도 소멸되고 했잖아요. 아름다운 보살행 했잖아. 보현보살 보현 행원도 모두 성취할 수 있습니다. 번뇌와 업과 마의 경계와 세상의 일들을 다 벗어난 것을 갖다가 비유한 것이 매우 돋보입니다. 이게 뭐 진짜 눈을 만드는 그게 벗어나면 되잖아요. 말 그대로 뭐 그 연꽃에 있잖아, 물이 있잖아, 젖지 않듯이, 물이 묻지 않듯이, 물이 붙지 않듯이 저 허공에 있는 달이 있잖아요. 허공에 그 허공에 있잖아, 머물지 않듯이, 그런 말입니다. 그지? 마치 연꽃이 진흙이나 물에 젖지 않듯이. 그 다음에 있잖아요. 또한 해와 달이 허공 중에 머물지 않고 구름의 달 같이 시원시원하게 벗어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상상해 보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림입니다. 예. 마음에 장애되는 온갖 일들, 아무리 떨쳐버려 해도 안 나 떠나지 않는 각가지 집착들, 심지어 이런저런 인연들까지 훌훌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렇지? 그 감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. 그거 막 목숨을 걸고 있다. 요즘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렇지. 뭐 싸워서 지가 왕지를 알아서 하고 뭐 대장 알아서 하고 사는 이런 거 보면, 그래서 있잖아. 우리가 자꾸 이런 경전 공부를 갖다가 하면 할수록 있잖아. 자꾸 내려놓는 거. 예, 맞습니다. 예. 자, 이 글에서는 연꽃이 물방울과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해와 달이 허공 중에 돌지만, 해와 달은 허공 중에 있지, 그지? 허공 중에 나 머물지 않듯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다 경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지? 자리행이 곧 이타행인 도리가 여기 있습니다. 우리 이제 불교는 제가 저번에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. 뭐다. 불교는 뭐 자칭 있잖아요. 자리 이타의 종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, 그지? 예, 불교. 예, 불교는 뭐, 예, 세칭 있잖아요. 예. 불교는 자리 이타의 종교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뭐, 맞기는 맞습니다. 그지? 그런데, 저도 뭐 불교 잘 모릅니다만, 또. 사실 그렇더라고요. 불교는 있잖아요. 자리 이타다, 그죠? 자신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종교가 불교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, 그지? 예, 맞습니다. 맞는데. 사실 그렇더라고요. 불교를 좀 공부해보니까 이거 이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이로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야. 제가 오늘도 오후에 주간보호센터에 제가 노래 부르러 갑니다.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도 있잖아요. 그 주간보호센터에 한 60명 되는 어르신들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전부터 제가 먼저 있잖아요. 어르신들 노래하기 전에 제가 즐거워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제가 만약에 무료급식 있잖아요. 막 토요일날 만약에 무료급식이 있다. 한 3일 전부터 있잖아요. 내가 즐겁다 하니까.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. 내가 이로운 게 아니고 남을 이롭게 하면 내가 이로울 수밖에 없다. 그 소리입니다. 내가 그 강의 전에 벌써 나는 막 깊은 마음이 잠이 안 온다. 좋아가지고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래. 남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. 이 말입니다. 아, 자리 있잖아. 안 챙겨. 내 목 안 챙겨도 있잖아. 스스로 챙겨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. 욕심 안 내도.
정말 불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야,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좋은 공부 있잖아요. 참 맞습니다. 이거 뭐 이거 다 와야 될 텐데. 자, 오늘 그러면 공부 여기서 마칠까요? 예, 예. 예,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. 예. 대방불 환경. 예.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예.